동그리 모의 텃밭 레시피. 서서 갈 건데. 이런 거면. 달빛 아래 보이고 있고 그 간장에다가 하던 네. 거를 갖다가 네. 그 고추장으로 그냥 하면 어떨까? 간장 마늘조림 보통 우리가 막 해 먹잖아요. 그거를 고추장으로 그냥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데 이름을 짓기가 애매하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볶거나 튀길 때 저는 이제 현미유를 주로 쓰는데 오늘은 올리브유를 쓸 거예요.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저도 이렇게 그 샀던 것이 있고 또 오시는 분이 또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많으니까 샐러드로만 활용해 먹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유로 마늘을 이제 일단은 튀기듯이 볶아낼 거예요. 이게 튀겨지는 느낌으로 가야 돼서 조금 많이 넣을 거예요. 1cm 더 되겠네요. 한 2cm? 이렇게 해서 보통 팬에서는 이거를 중불에서 하면 되는데 저는 약불에서 해야 돼요. 사실 타양이 필요한 거라서 이거는 타양은 같이 넣어도 지금 기름에 튀겨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으면 튀니까 미리 깨끗한 수건이나 생수나 아니면 키친타올에 타올로 좀 닦아주시고 물기를 없이 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늘이 약 노릇끼리해지는 그 빛이 나면 이제 더 맛있어지는 거니까 노랗게 튀긴다고 생각하시고 옛날 조상들이 참 훌륭하신데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음식을 해먹을 때 기본 재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굳이 이렇게 섭취할 필요가 없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좀 많이 몸에 힘이 빠지거나 약간의 그게 필요하다 싶을 때, 활력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좀 마늘이 워낙에 피를 맑게 하고 묽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 드셔주는 게 가장 좋죠. 네, 요 정도면 뭐 네,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더 좋아요.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그대로 먹어도 맛있죠. 간장. 군슬. 반 넣을게요. 아무래도 단맛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큼지막하게 한 스푼. 한 스푼 넣을 것 같은데. 그래요. 물도? 물도, 어이구. 하나, 둘, 셋, 네 큰술 잡아볼게요. 단 거 좋아하시면 조청 조금 더 넣고요. 아까 나왔던 기름도 넣어서 그냥 쓸게요.
아까 썼던 올리브기를. 네. 네. 중불에서 하세요. 저는 약불에서. 네. 그리고 졸여주는 거예요. 마늘, 고추장 볶음. 마늘이 좀 재료니까, 네, 마늘, 고추장 볶음. 자, 물이 거의 졸았지요. 네, 국물이 졸았으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줄게요. 이 정도면. 파는 향을, 파향을 가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